남원 맨날 레전드의 운 고무와 진짜 레전드의 인출. 여름은 그곳에서 보내려고 떠나려는 큰 계획. 이래서 사는 동네가 중요하다. 손가락 하나에 10,000원씩 걸어라 범죄도시처럼. 아, 참. 도원에 쳐맞으면 정신 확 차릴 것 같은데. 별일 다 있네요. 제가 휴방하면서 봤던 거예요. 카페도 보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카페에 있는 걸 조금 몇 개 더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컨텐츠 또 이어가고 할게요. 좀 배가 살짝 고픈데. 뭐 주문할까요? 뭐 먹을 거 없냐? 까나 있습니다. 까까? 네. 무슨 까까?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뭐 꼬깔코니가 뭐. 그래, 과자 먹자 오늘. 알새우칩이나. 그래, 알새우칩 좋지. 여름이 가져올 테니까. 바삭바삭한 거 좋다. 운동하는 칼이나? 그거 거짓 배부름이야 흥속지만 이런 비행신. 뭐야? 잠깐. 왜 이렇게? 우와, 사또밥? 와, 이거 달콤하고 좋지. 썬칩? 이거 두 개면 돼. 사또밥이랑 썬칩. 개 맛있겠다. 썬칩 먹으면서 해야겠다. 전진라면 넣어라. 가위 없어? 가위? 가위요? 어, 하남자도 아니고 뭐 아시는 겁니까 형님? 뜯어봐. 오, 멋진 녀석이구만. 이유 없는 돼지는 없다. 아, 썬칩 개맛있네. 호수야, 이번 성지학 강단 성공 미쳤더라. 킹러브 기대하고 있을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레오야, 오랜만이다. 레오 어서와. 자주 못 와서 미안해. 조만간 밥 한 끼 먹자, 레오야. 너무 고마워. 난 잘... 나 한번 갈게, 형이. 그거 돈 먹으면 안 돼요. 아까 그 촉법 소년이 청법비한테 그럼 어떡할래? 애미 애비를 조져야지. 애새끼가 잘못했는데. 맞잖아. 애 새끼가 내 거 오토바이 갔다가 넘어뜨리거나 그랬어. 당연히 부모 데려와야지. 아. 맞아. 애기는 부모가 백이야. 카리나 근데 진짜 대단한 게 보통 저렇게 마르면은 형 그거 선칩 입천장 다 까진다. 마르면 슬렌더인데 슬렌더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 일요일 월미도 오십니까? 근데 촉법 소년이라 성을 못하고 부모도 왜 애기 죽이냐고 그러면 인정? 맞지? 타고나야 된대 여자들 가슴은. 인기 있는 이유가 있어. 야, 이번 주 월미도 오시는 건가요?
몰라요. 아, 카리나 짤이 이렇게 많아? 카리나 엄청 좋아하는구나 너. 카리나가 요즘 여자 아이돌 외모 1순위다. 진짜? 빨리 준비 사태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 나도 근데 카리나가 더 이쁜 것 같아. 주영스트가 형 좋아한대. 아니, 원영이는 뭔가 표정이 항상 똑같아. 원영이 특유의 표정이 있어. 원영이 특유의 표정이 뭔지 알아? 듀. 약간 듀 하는 그 표정이 있어. 듀. 그 특유의 그 표정 느낌 뭔지 알지? 듀. 지리나요? 아프리카 역행 그들도 경쟁이다.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안 봐. 어? 뻑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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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걸그룹 7년 전 수위라고 하는데, 높은 수위의 노출과 의상을 입고 섹시미를 뽐내고 있다. 저 때는 섹시 컨셉 경쟁 시대였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런 수위가 가능했던 게 놀랍다. 왜? 지금도 하려면 충분히 맘먹으면 할 수 있지 않아요? 섹시 컨셉이 뭐라고? 아, 페미? 페미 눈치 안 보고 하면 되지 않아? 세상이 변했어. 저기에 나온 멤버 명령이 페미 선언. 그러게, 여자 아이돌 애들이 그 페미 선언하고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주 고객층들은 남자잖아. 10대 20대 남자일 텐데. 페미가 여자들 사이에서 유행이긴 한가봐. 이근대위 유튜브 근황. 예전에 조이진이라는 의용군이 있었는데 전장에서 이근, 로건 등 국내 의용군을 욕하면서 SNS를 싸질렀는데 거기다가 오픈 카톡을 통해서 일반인이나 미성년자 등 우크라이나 입고 가는 걸 도와주고, 이동현 외 두 명의 의용군이 SNS로 이근이 소속한 작전팀을 사칭해 기부금과 지원품을 받아내려고 시도했던 그 정황이 있고. 와, 조희진이란 놈이 잘 뭐 나쁜 놈이다 이 말이네. 그래요. 3년 동안 2억 모으고 현타운 신혼부부? 왜? 열심히 일해갖고 2억 모았는데 4억이 올랐네요. 뭔데? 결혼 초기 비용이 2억이었고 이후로 지난 3년간 2억을 모았습니다. 거지처럼 살면서 모았습니다. 목표했던 4억이 생겼으니 집을 알아볼까 하고 네이버 부동산을 찍었는데 세상이나, 2억 모았더니 4억이 올랐더군요. 근데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다 이럽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걸? 지방에서 이제 인구 감소 일어나고 또 일할 자리도 없고 그러면 다 서울로 올라올 거 아니야. 서울 외곽이라든지.
떨어지고 있다고? 집값 폭락하고 있어 진짜? 잘 된 거 아니야? 이 뭔 옷이야? 항문 주름 레깅스? 뭐야? 남자친구가 제니를 엄청 좋아해. 그래서 제니 인스타를 들어가서 좋아요 누르는 걸 내가 보게 됐는데 갑자기 이런 피해의식이 돋는 거야. 내가 남자친구의 판타지 그녀인 제니의 대용이 된 느낌이다. 그래 존나 짜증나. 나 같은 상황이 있어요? 한두 개면 모르겠는데 약간 노출이 있는 사진에도 좋아요 많고 나랑 사귀는 동안에도 좋아요 계속 눌렀던데 내가 정병인가? 개 짜증나네. 네가 어떻게 제니 대용이 돼? 전에 제가 여자한테 들었던 말 중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말은 그거예요.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먹을 게 없어서 똥 먹는 느낌이다 라고 저한테 악담 퍼붓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만날 남자가 없는데 나를 왜 만나냐 물어봤더니 먹을 게 없어 똥 먹는 느낌이래. 그럼 내가 그랬어요. 아 그럼 헤어져. 헤어지면 되지. 왜 굳이 꿋꿋이 사겨. 근데 중독성 있는 똥이래요. 진짜 들었던 말이야. 먹을 게 없어 똥 먹는 느낌이라고. 아이고 우리 코즈가 또 100개 너무 고마워. 병가를 냈어? 공익이? 확인하려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치료해야 되는 거랑 같습니다. 어차피 치료를 해야 하면 병원 시간 때문에 출근을 못하기 때문에 병가 일수에 합당한 소견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서 쉬어야 한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때문에 출근하지 말라고 서류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씹새끼네 이거. 미친새끼네. 손목 때문에 신체 등급 4급 받았고 의사선생님께서 일주일간 치료해야 된다고 소견서까지 적어주셨는데 병가 못 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병가 일수에 합당한 이라고만 적혀있네요. 안 그래도 요즘 계속 김치통 옮기는 거 쌀가만 옮기는 거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도와드리나 손목 통증이랑 수전증이랑 심해져 있는 상태인데 손목 부상으로 공익받은 제가 일주일간 치료해야 된다는 소견서까지 받았는데 병가를 이틀 사용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치료는 병가가 아니야. 담당자가 판단하는 거야. 어차피 치료하려면 출근 못하지 않습니까? 병원 시간 6시 전에 끝나는데요. 조퇴시켜줄게. 무조건 와. 손목 수술해서 신체 등급 4급 받았고 의사 선생님께 치료 소견서까지 받았는데 출근해라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손목에서 뭘 더 보고 판단해야 의사 소견서 7일까지 받았는데 이틀 병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제가 대체 병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내일 출근해서 이야기하자. 내일 병가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가 허가임. 그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병가 허가 사항임. 허가 안 했음. 와, 저건 진짜 국민신문고에 민원 갈겨갖고 저 씨발놈 징계 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냐고. 팔이 이렇게 다쳤는데 사람이. 존나 찍혔나 보다. 한녀와 결혼한 양남 중 제일 불쌍한 사람. 여자를 위해서 한국행 선택한 남자. 한국에 온 뒤 기죽어 사는 독일인 남편. 아내 눈치 보랴 살림하랴 바쁜 남편. 설거지하고 살림하고 주부 구단 남편. 자기야 나 운동복도 거기 있어. 거기에 그것도 같이 빨아줘. 아니 네가 해. 내가 지금 다 했어. 당신 일해야 하는 거 알아. 나도 내일 일해야 해. 그렇지만 집안일은 또 다른 영역이야. 같이 해야지. 오 눈빛 봐라. 그럼 나도 거기다가 나중에 하게. 어? 아이 정말 내가 못 살아. 상사 부하 직원이 돼버린 부부. 굳은 일은 죄다 남편 목. 유치원 차 끌고 아이 태우고 아이들을 만나면 행복한 알렌. 같이 일하는데 존중이 없어요. 아내와 제가 함께 일하는데 저희는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 점에 대해 존중을 해주지 않아요. 그게 너무 큰 스트레스예요. 자 봐봐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 저도 믿고 맡기면 좋은데 일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제 일은 제 일대로 생각하고 알렌 일까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시키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그럼 알렌은 뭐 하던 사람인가? 엔지니어 출신이래. 같은 BJ인데요. 웬일로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알렌. 아, 행복해요.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요. 아내 없어 행복해요. 평소보다 활기 넘치는 남편. 독일에서 엔지니어했던 양반이 왜 한국 가서 유치원 차량기사랑 청소를 하고 있는겨. 아니야. 아, 선칩 개맛있다. 아, 안 되겠다. 나 저기 죄송한데 컨텐츠는 뒤 컨텐츠 뒷전이고요. 선칩 좀 먹을게요. 아, 존나 맛있네 이거. 간만에 과자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있냐? 맞죠? 아, 개 맛있네 이거. 이거 하고 뭐 컨텐츠 하든지 할게요. 아, 존나 너무 맛있어서 안 되겠어. 존나 맛있네.
선지 바이럴이냐고요? 오리온에서 뭐 쥐약 처먹었는지 저한테 광고 주겠어요? 말 같잔 소리 좀 하세요. 맛있으니까 먹는 거지. 존나 바삭바삭하잖아요. 거기 이제 그 양념이 묻어 있어갖고 맛있어요. 저는 원래 단 걸 못 먹거든요. 아. 맛있네요. 아. 맞아. 과자는요, 짭조름한 게 국물 흐린 것 같아요. 다 먹으면 손바닥 양념은 내 거. 거기다 음료수까지라니. 이게 태양의 맛이구나. 그래서 썬칩이에요? 이름 잘 지었네. 진짜 태양의 맛이네. 채팅창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나오는 그 똥쟁이 첫 등장 때 과자 처먹는 모습 보는 것 같네요. 얘기에 집중을 못 하겠어요. 제발 대훈이에요. 그만 좀 먹어. 제발 어? 그거 먹고 라이프한테 밥 해달라 할 거지? 와, 간만에 먹고 개맛있네. 분수는 반인데 과자 같은 거 말고 차라리 밥을 먹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을까? 그거 살 기룩기룩 져서 입 벌릴 때 애교살이 올라가서 채팅 안 보이는 걸걸? 아니 누가 보면은 무슨 노래방 새우깡 큰 거 5,000원짜리 하나 처먹는 줄 알겠네. 성인 남자 한 명 기준 이거 족밥입니다. 쌉 오바 좀 떨지 마세요. 신개념 자살 방법. 와, 존나 이거. 중독성 지린다 썬칩. 맛있다. 입천장 빈춘? 응. 역시 썬칩은 오랜만에 먹어야 맛있음. 근데 코트형 왜 이리 귀여워요? 자 그럼 2차로 일반 남자들은 사또밥 먹방 가겠습니다. 까줘 이거. 가위 갖고 와. 가위 기름집니다. 가위 갖고 와. 오! 좀 좋네. 오 부드럽다. 사또밥 부드럽네. 작은 봉지 아니고 큰 봉지 아니야? 사또밥도 또 먹는다고? 야 얜 진정해 형 숨쉬어. 그러다 진짜 미쳐.
존나 부드럽다 이거. 입에 넣으면 그냥 사르르 녹는데요? 완전 아가 맛이다. 아가 맛. 자극적이지도 않고. 사또밥은 애기들이 좋아하겠는데요? 맛있네요. 사또밥 킹또밥 인정이네. 이걸 우유에 말아 먹는다고요? 인디언 밥은 그렇게 먹는다고 쳐도 얘는 좀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 다 처먹이고 고형 죽으면 인디언 밥이나 보리퐁 같은 경우는 우유에 말아 먹는다고 쳐도 얘를 어떻게 우유에 말아 먹어요? 얘 에바지. 아 근데 얘는 너무 이빨에 낀다. 안 먹어. 나 안 먹을래. 배부르다. 과자로. 어? 이거 오징어 칩이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오징어 칩이 아니라 오징어 집이야. 나 초등학교 때 다과회 했을 때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데 과자를. 아 됐어. 오징어 칩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오징어 집이었어요. 모르셨죠? 얘는 아삭아삭하네. 안다고 돼지 집려나. 그리고 밀도가 그렇게 막 빡빡하지 않아 갖고 공기랑 같이 씹는 느낌? 맛있네.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때는 다과회라고 그런 거 했었어요. 뭐냐면은 애들 가방에다가 과자 두어 개씩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다 꺼내갖고 같이 과자 나눠 먹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근본이 저는 그거 같아요. 포스틱 칩인가? 포스틱인가? 긴 감자 튀김, 감자 과자 있잖아요. 나 그거 존나 좋아했었어요. 파란색 봉투에 있는 거. 아. 포스틱인가 그거. 그리고 다이제. 초코맛. 이 돼지는 하다하다. 알새우칩. 허영 신부리려고 과자 이름 가지고 아는 제안해. 감자깡. 아무도 아는 사람이냐? 진짜 지은 이름 맛있었는데 단종됨. 과자 그만 따. 눅눅해지잖아. 남은 건 누가 먹어? 키우 키우 키우. 그만 먹을래. 배평. 눅눅해질 텐데. 너 다 먹어. 너 과자 좋아하잖아. 예? 어우 너무 배부르다. 과자로 배를 채울 수가 있네요. 요즘 안 그래도 배달 음식이나 뭐 진짜 밖에서 밥 먹으려고 치면은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는 순댓국도 9,000원, 8,000원 하는 시대라서. 그죠? 좀 아껴서 식비를 아끼려면은 내가 봤을 때는 CU나 그런 데 가갖고 그 도시락 먹는 게 존나 개이득인 것 같아요. 예. 컵라면 하나에다가 도시락 하나에다가 좀 더 배고프면 거기다 마늘엠 그 후랑키 소세지 있잖아요. 그거 하나면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가만히 있어봐. 한 7,000원 나오려나? 6,7,000원? 예. 그렇게 먹으면 개배부르죠. 요즘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식비가 부담돼갖고 그렇게 드시는 분들 은근히 많대요. 편의점으로 몰린대요 요즘은. 편의점이 존나 비싸다 돼지 새끼야 이러는데 멍충한 너 같은 너 같은 씨암탉 대가리들이나 그런 생각 하는 거지. 너 같은 은박지 대가리나 그런 생각 하는 거지. 너 같은 썬칩 대가리나 그런 생각 하는 거야. 바보 새끼야. CU나 세븐일레븐 가면은 통신사 할인이라는 게 있어. 어? 이 스윙칩 대가리 새끼야.
응? 이 바나나 귓대가리야. 아니 전강남은 순댓국특이 14,000원이야. 키읔키읔키읔 알 사람들은 알듯. 난 시위로 배치해온다. 통신사 할인을 쓰면은 그게 10%가 할인데 존나 싸요. 15%인가 20%까지 할인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KT 쓰는데 나는 CU에서 뭐 사면은 항상 할인 받는데. 응. 그래, 통신사 할인 해가지고 그거 먹는 게 훨씬 낫죠. 아, 이빨 존나 끼네 이거. 아까 CU가 됐건, 아 이거 편의점이 CU만 있나? 세븐일레븐도 있고, 응? 많이 있잖아요 편의점들. 아이고 우리 에듀테인먼트가 또 15,000개 채워졌네. 너무 고맙다. 바이바이. 요즘에 배달음식 먹방 안함. 그러니까 배가 막 엄청 고픈 건 아니었고 그냥 좀 솔직히 과자 한 봉지 먹으니까 배 차버리는데요. 칼로리 몇이야 이거? 30g당 156칼로리니까 총 내용이 135칼로리. 그러면은 3, 5, 15. 그러면은 총 용량은 135칼로리. 아 135g. 그거 거짓 배부름이야. 30칼로리당 600칼로리네요. 600칼로리야? 밥 한 끼예요. 밥 한 끼야? 어우 배부르네 근데 진짜로. 괜찮아 배불러요. 점심으로 과자를 드세요 여러분들. 썬칩 이거 뭐 해봤자 뭐 2,000원 하려나? 과자로 배 채우는 거 어때요? 우유랑 과자로 배 채우는 거? 배부른데? 영양가 존나 없다고? 아 영양소가 안 좋아요? 아. 오늘 오쇼에서 구글 VS 카톡 자료 있었어. 구글 VS 카톡 자료? 뭐 모르겠어. 아니 형 다이어트 한다면서 잘 돼가고 있어요? 네 오늘은 마방 길러 윤대지 보도 지나쳤다. 탑건 매버릭이 타이타닉을 제치고 파라마운트 역대 북미 흥행 1위 기록? 이 정도라고? 타이타닉을 제쳤다. 북미 흥행 1위 그 정도야? 타이타닉은 진짜 그건데. 전투기 사운드 존나 웅장해요? 진짜요? 와, 그 정도면 엄청 바로 안 봐줄게. 바로 안 봐줄게. 타이타닉 골바엔 말죽거리 잔혹사를 한 번 더 본다, 윤지엘. 말죽거리 잔혹사. 그 언제 적 건데, 씨. 오늘은 일단은 제가 이틀 쉬고 왔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쉬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휴방 다 하고 그러고 이제 수요일 날 저한테는 이제 어쩌보면 이제 월요일인데 오늘은 제가 게임 방송도 할 거예요. 이찬혁 유튜브 시작했네. 리얼 힙합 이찬혁. 유튜브 채널 만들고 두 번째 영상 올렸는데 영상 내내 그냥 20분 동안 드라이브만 하고 있는 영상으로 올렸다고 유튜브에다가. 확실하게 좀 어그로를 끌 줄 아는 사람이네. 그지?
그냥 괜히 연예인들 유튜브 시작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감 없는 연예인 유튜버 특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입니다 저 윤태현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좀 이제 유튜브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채널명은 자 바로 이겁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제가 이제 먹방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 팬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그런 것들로 좀 꽉꽉 채워보려고 합니다 혹시 뭐 괜찮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아이디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Q&A로 찾아뵐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영상 한 10개 내로 망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끄는 게 훨씬 낫다고 봐 어그로 끌 줄 아네 어그로 끌 줄 알아 조회수 한번 봐보라고? 야 100만원 넘었겠지 2천억인데 아, 나 왜 이렇게 감이 없지? 3만이야? 아 이거 에반데 아 이찬혁 아하 이거 에반데 노래는 너무 좋잖아 사실 이 악동 뮤지션이 진짜 이 음악성이 대단해요 저는 사실 좀 어린 애들 잼민이 픽일 줄 알고 그랬는데 차 타고 이제 저 자수 갈 때였어요 차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랄프 폰을 이제 랄프가 운전할 때 랄프 폰을 차에다가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알아서 뭐 멜론이 됐건 뭐가 됐건 연결이 되겠죠 근데 옆좌석에서 이제 조수석에서 딱 졸고 있는데 빠라바라바람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빠밤 빠바밤 아랬잖아 언젠가 눈 딱 감고 나 카 Stop to say not gonna go na ka 들리는데 사운드가 와 너무 좋은 거야 와 뭐지 이거 약간 레트로 사운드 같기도 하고 존나 옛날 노래 같기도 한데 와 지리네? 뭔 노래야? 야 랄프야 뭔 노래냐? 악뮤요 악동 뮤지션? 와 그래가지고 엄청 놀랐네 처음에 물어봤던 노래는 낙하가 아니라 전쟁터였어요 전쟁터 그렇지 전쟁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이선희 선생님 목소리도 들리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레트로한 이런 음악을 요즘 시대에 만들지? 누구야? 악뮤래 악뮤 음악성이 대단한 거지 글마들이 악뮤는 천재야 맞아 맞아 역시 악마는 악동을 알아보는군요 탈덕 수용소에서 또 이번에 윈터 억까기 시작했어? 이제 BTS B 까다가 좀 뭔가 이제 좀 살짝 이제 지루해지니까 이제 에스파 윈터 까네. 다른 멤버들은 팬들에게 인사를 해주면 팬서 이 탈덕 수용소라는 채널이 어떤 채널이냐면은 아이돌 이제 그 빠 아이돌 이제 그 팬들 예. 그 빠들의 무덤 같은 그런 곳이야 탈덕 수용소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연예인 어떤 그 대상을 잡거나 타겟을 잡으면은 미친 듯이 까요 예. 그 행동 표정 제스처 하나하나까지 다 분석해갖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여초 픽이에요 아 윈터가 방송 중에 스마트폰 많이 했다고 그걸로 엄청 깠군요 왜 그럴까요? 에스파 윈터가 방송 태도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에스파는 어제 숙소를 공개하며 방송 출연을 했는데요 윈터는 방송 내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스파 4명 중 윈터만 그랬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에 윈터의 인형까지 산 찐팬은
카메라 돌아가는데 저러는 건 비판받을만 하다고 분노했습니다. 관찰형 예능인데 편집을 엄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윈터가 폰 만지는 모습이 너무 많았거든요. 사실 윈터는 최근에 이상할 정도로 핸드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쇼케이스를 위해 공항에 갔을 때도 다른 멤버들은 팬들에게 인사를 해주며 팬서비스를 했지만 윈터는 대충 손 한번 흔들고 전화하러 떠났습니다. 이때도 왜 저러냐, 연애하느라 바쁘냐는 말이 나왔었는데 윈터는 닝닝과 분식을 사러 갔다 왔습니다. 윈터는 순대를 주문했고 닝닝은 누구야? 스케줄 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윈터는 핸드폰만 하고 있었고 옆에 있던 카리나가 순대를 먹고 윈터는 걸을 때도 안 봤습니다. 순대를 먹고 싶어서 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기엔 이상하죠. 웹서핑을 하며 스크롤을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타자를 치며 연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 윈터는 타란점 도착하자마자 폰을 했고 심지어 무대 들어가는 순간에도 타자를 치며 카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당연히 몸만 들어갔고요. 상식적으로 무대 녹화하는데 핸드폰을 가져가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춤을 추려면 폰은 놔두고 가야 하는데 그 짧은 순간까지도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 봐. 윈터는 첫 촬영 끝나고 세트 바꿀 때도 폰으로 타자를 쳤는데 네티즌들은 편집하고도 이 정도면 대체 얼마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연애 티를 내는 걸 떠나서 방송 촬영하는 연예인, 그것도 신인의 태도로는 옳지 않으니까요. 더욱 충격적인 건 전참시 촬영 기간 동안 윈터는 팬들에게 버블을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은 걸로 들어왔습니다. 내내 폰을 붙들고 살았으면서 버블로 구독하는 팬들에게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건 바쁘다는 걸로 변명도 못합니다. 방탄소년단 뒤도 방송 내내 핸드폰을 해서 연애 티 내고 불성실하다고 비판받았었는데 윈터에게 귀가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에스파는 최근 유엔 연설을 했는데 윈터는 유엔 현장에서도 폰을 놓지 못하고 계속 카톡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저렇게 좋은 곳에 갔으면 애티튜드를 갖춰야지. 그 짧은 그 순간을 못하고 어지간히 남친이 좋은가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놈의 애티튜드. 아휴... 다 좋은데 목소리 왜 이리 좋겠노? 이런 비행식. 왜냐면은 모든 그 연애 그 저 아이돌 회사 있잖아, 대형 기획사 얘 노리고 있잖아. 목소리에 조그만 단서 하나라도 나오면은 자기 인생 좆될까봐 남의 그림자는 존나게 찾아다니면서 탈독 수용소야.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어? 남 흠집이나 내고 남의 그 응? 나 왜 이렇게 남한테 관심이 많냐? 어? 뭐 팬들 뭐 안티팬들 대리만족 시켜주는 뭐 그런 거야? 에휴.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 왜 저러냐? 탈덕 수용소. 그죠? 예. 네.
합시다. 불편 볼적이 읽어. 돼지들이 저렇게 손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배달 주문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 태도가 어쨌다는 거예요? 응? 아, 죄송합니다. 예. 어떠? 물음표. 어떠? 뽀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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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컨텐츠 갑시다. 펜가이 고맙습니다. 간만에 약발방 어떻습니까? 응? 미스테리가 많이 보고 싶으세요? 미스터리? 미스터리가 좋아요? 아니면은 액발방이 좋아요? 둘 다 좋죠? 빨리 대답하세요. 둘 다 좋다고. 약발방 미스터리 별풍 투표 맞죠? 별풍 투표? 오, 그거 되게 괜찮은데? 좋아! 대결 미션! 두둥!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라이프야, 빨리 봐봐. 아니, 약발방 먼저 해줘. 대결이야? 어, 오. 야, 거기 있는데 이거 아프리카 신기능 대결 미션 약발 vs 미스테리 A 약발 약발 미스테리 제임스 리벳의 우주 미스테리에 대해서 이야기 다뤄주세요. 별풍선 분별 승리팀 패배팀 이건 뭐 상관없는 것 같아. 비율은 상관없는 게 왜냐면 어차피 컨텐츠는 형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형이 먹는 게 맞거든요. 만들어 보세요. 뭐. 언니 근데 BJ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BJ끼리 하는 줄 알았어요. 뭐야? 저는 BJ끼리 만들기 시 현재까지 받은 참여 요청 모두 자동 우선 얘 해보세요. BJ 초대하는 거거든요. BJ들끼리 붙는 거야? 참여 요청 보세요. 아, 시작을 해야 되는군요, 이거. 시작. 요청 수락이 완료돼야 된다. 대결 시작이 안 됐어. 네. 참여 요청 없는 거 보세요. 참여 요청? 네. 진행 중인 대결 미션 있을 때. 뭐야? 아, 요청 이동할 수 없다. 그럼 뭐 어떻게 초대를 하라고? 아, 닉네임으로 초대를 하는 거네. 아, 그렇죠. 제가 알기로 BJ끼리 하는 거라서 형한테 말씀 안 드렸거든요. 저번 주에 나왔을 때. 야, 이 나온 지 저번 주에 나왔어? 예. BJ들끼리 뭐 킬내기 하는 그거야? 그런 거 같아요. 지랄하네, 씨발. 시청자들이 이거 좀 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야지. 이거 씨발 BJ. 에휴. 저를 초대하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 아니야. BJ들끼리 킬내기 하고 BJ들끼리 별풍 내기 하는 거. 티솔 7초 내보세요. 예? 예. 본인은 추가할 수 없대. 펀님 어떤 식으로 박는 거지? 그냥 CK용이다. 왕따 코드야. 풍빨기용. 진짜 개같네. 아하. 제 아이를 초대해서 제가 이기면 풍이 제 아이로 들어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 이게 뭐야? 시청자들이 펀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지 저 같은 컨텐츠 유튜버, 컨텐츠 BJ들도 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에이 정말 트위치는 그거 있다던데 아프리카도 좀 만들어주면 좀 좋아. 만들어줘요. 포켓몬 오픈월드 나오는데 다인큐 가능하대. 종객으로 출근이랑 듀오로 가자. 11월에 오픈월드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가 포켓몬스터가 게임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팀 먹고 팀들끼리 멀티로 포켓몬스터 그 몬스터볼 던져갖고 싸울 수 있는 거야? 아 진짜? 그런 게 멀티 게임이 나온다는 거야? 포켓몬스터가? 공포 게임 하면 오늘 만개체요? 진짜로? 알프야 네? 공포 게임 좀 찾아봐. 공포 게임하면 응? 공포 게임 좀 찾고 카페에도 올라와 있어. 공포 게임 같은 거 바로 찾죠. 어 공포 게임도 좀 찾아보고 스토리 말고 뭔 말인지 알지? 네. 단순하고 대사 많이 없고. 네. 어. 공포는 좀 에바긴 한데 아이, 그래도 풍 빠는 게 맞지. 시청자 수 유지하고 이거보다는 풍을 좀 받아야지. 아이고 우리 자메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님 이번 주도 파이팅. 그림자복도 재미없어요. 안 해요. 바이크 방송 마렵네. 바이크 방송은 못해. 지금 비 존나 와가지고. 자 이렇게 합시다. 약발방 할게요.